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장 마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 장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꺾이지 않습니다. 2차 전지가 계속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서는 시장이 조금 흔들림도 있었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좀 도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코스닥은 어느덧 870선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가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투심 자체도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차전지가 특히나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2차전지만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반도체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제약 바이오주까지도 함께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코스닥의 상승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제약바이오주로 주도 넘어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전형적인 시장에서의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타나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닥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후장 들어서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현재 1,400억 이상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매도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도 장중한 때는 양봉을 가리키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음봉으로 바뀌면서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유가의 상승이라든가 경기 침체의 우려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 섹터들 같은 경우 오늘은 좀 체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한 수원에서 좀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의 온기가 뭐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쪽까지 계속 옮겨 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장 마감 전략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